챗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오늘의 주제는 초보 서퍼들이 서핑할 때 앞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전성을 갖고 안정을 갖게 한다. 일단은 영상을 하나 보고 지금 서핑하는 학생이 시선이 앞으로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드 역시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이 앞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보드에서 내릴 때도 보드의 뒤쪽, 옆 또는 뒤쪽에 떨어져서 내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드는 앞을 향해서 가고. 이랬을 경우에는 서퍼가, 처음 타는 서퍼가 안전한데, 만약에 서퍼가, 옆을 본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앞을 안 보고 옆을 보면 이 보드가 회전을 하게 되고 옆으로 돌아가게 돼서 결국 그 추진력에 의해서 서퍼는 보드 앞에 넘어지게 되고 그러면 파도에 밀려서 서퍼가 지금 이쪽에 앞에 떨어져 있고 파도가 밀려오고 보드가 위에서 서퍼를 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옆으로 떨어지고 앞 뒤에 하면 뒤쪽에 핀이 파도에 들려가면서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고 더그 핀에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보 서퍼들은 앞을 봐야 된다. 앞을 봐야만 보드가 반드시 가서 서퍼가 뒤로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앉거나 했을 때 안전하게 내릴 수 있다. 만약 서퍼가 옆을 보게 되면 보드가 돌아가게 되고 보드가 돌아간 상황에서 앞으로 떨어지면은 파도에 의해서 보드가 서퍼를 치게 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노즈 다이빙도 위험하지만 서퍼가 시선을 옆으로 봤을 때는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 초보 서퍼가 앞을 보고 봤을 경우에는 뒤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초보 서퍼들이 서핑할 때는 앞을 바라봐야 된다. 뭐, 챗GPT에게 물어본 결과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앞을 바라보면 파도의 방향에 맞춰 자연스럽게 몸을 정렬하게 되어 더 나은 균형과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서핑 중에 작은 조정을 쉽게 할수 있게 도와주며 파도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한다. 명확한 시야와 파도 인지. 앞을 바라보면 파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명확하게 볼수 있어. 파도의 모양, 속도, 방향의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절한 턴이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기술과 포지셔닝 향상. 앞으로 향함으로써 초보 서퍼들은 보드 위에서 더 좋은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고 몸의 무게 분배가 개선된다. 이는 보드가 앞쪽으로 쏟아지거나 파도의 뒤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빠른 학습 곡선. 앞을 보고 서핑하는 올바른 기술은 기초가 된다. 이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근육 기억력이 발달하고
나중에 더 발전된 기술을 익힐 때 응용할 수 있는 기본 동작을 배울 수 있다. 자신감 향상. 앞으로 보는 것은 초보자들이 더 자신감을 느끼게 하고 무엇이 앞에 있는지 볼수 있어 불안감과 두려움을 줄여준다. 이로 인해 학습 과정이 더 원활해진다. 앞을 바라보는 것은 제어력, 안정성, 전반적인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므로 초보 서포들에게 필수적이다. 이상, 초보 서포가 앞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부분 같아서 일단은 챗GPT에 확인하고 서핑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마무리.